제가 지금은 아이폰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항상 캐논 카메라를 촬영을 하다가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진짜 리얼 색감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지금 아이폰 기본 카메라 지금 뒤집어가지고 찍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완전 노 필터, 노 뽀샵, 완전 나의 기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며칠 조금 갓생을 살았더니 몸이 약간 안 좋아지면서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보이시죠? 여기도 트러블이 올라오고 이쪽은 트러블을 짜고 지금 이쪽 관자놀이 쪽에도 트러블이 올라온 자국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트러블 케어 집중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처음은 아드망 토너 패드 먼저 써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플레임 시카 테롤 토너 써줄게요. 찹토로 써도 되고 팩으로도 써도 되는데 지금은 영상을 찍으니까 귀찮아가지고 대충대충 찹토로 찹찹찹찹 두드려줄게요. 약간 진정이 좋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을 때 써주고 있고요. 짠짠짠 이렇게. 제가 항상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촬영을 하다가 약간 지금 후면 카메라로 찍으니까 너무 어색해. 와, 이게 진짜 카메라 방향이 진짜 중요하구나. 너무 어색하다. 그다음에 얘는 비플레인 시카테롤 앰플입니다. 앰플 써주고 스킨 브러쉬로 펴줄게요. 제가 스킨 브러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약간 헐거워졌어요. 불량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앞에가 약간 달그락달그락거리는 느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몰랑이 분들이 이거 스킨 브러쉬로도 충분히 흡수가 되고 정흡수가 안 되면 손으로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진짜 스킨 브러쉬만 써주는데도 충분히 흡수가 되는 게 느껴져요. 듀이트리 NC 컨트롤 딥 크림 가밍 크림 써줄게요. 이거는 겨울에는 살짝 외면했던 제형감이었는데 확실히 봄, 여름 이럴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은 제형감. 선크림은 토코보.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엄청 촉촉한 워터리한 질감? 이렇게 약간 물 같은 제형이에요. 선크림 얼굴은 진짜 잘 챙기는데 은근 목을 놓치기 너무 쉬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좀 신상 제품들 위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상템들 위주로 구매를 한걸 꺼내볼 거예요. 클리오 킬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 란제리입니다. 자, 좋을까,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저 민스코님이 인스타에서 스포할 때부터 진짜 소리 지르면서 봤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미쳤다,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떻게 돌아버려. 어머머머머. 나 당장 여기다 붙여야지.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얘 너무 힙하잖아?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떻게 귀여워. 귀여우면 다다. 막 붙여야 돼. 굿! 너무 so cute.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클리오 쿠션이 그렇게 썩잘 맞는 피부는 아니에요. 클리오가 저한테는 항상 조금 두껍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남들은 다 클리오 쿠션이 좋다고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느낀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이게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많이 얇아지기는 했다. 이게 클리오가 약간 그 특유의 밀착감이 있어. 너무 촉촉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얹어지듯이 밀착되는 그 특유의 밀착감. 턱이나 눈가 쪽, 이런 부분에 바르면 바르는 그 제형감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 특유의 제형감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 광택이 조금 도는데? 건성분들한테는 조금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수부 지분이라면 스킨케어를 잘해야 될것 같다. 약간 코 부분도 조금씩 약간 각질 부각이 느껴져서 시간 지나면 이거는 뜰것 같아요. 이런 코 부분. 그리고 피부결도 뭔가 매끄러운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파운데이션 쿠션을 발랐다. 이런 느낌은 살짝 드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쏘쏘. 귀엽긴 하지만 재구매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건 약간 지금 첫 느낌이니까. 컨실러는 나스 컨실러 바닐라에 이런 세심한 팁 브러쉬로 통통통통 두드리면서 커버시켜줄게요. 제가 쓰는 이 브러쉬가 조에바라는 해외 브러쉬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거 쿠무 브러쉬도 많이 나오고 필리밀리에서도 많이 나와서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엄청 예전에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모공 브러쉬로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커버시켜줍니다. 근데 정샘물보다는 커버력이 좋다.
제가 어제는 정샘물을 썼는데 이런 잡티들은 단갈에 썼거든요. 근데 약간 아쉽다. 약간 아쉽다. 유분기 잡아줄게요. 오늘따라 아주 그냥 광이 그냥 번떡번떡번떡거리네. 눈썹은 제가 잘 쓰는 건데 3CE 슈퍼슬림 아이브로우 펜슬의 초코 브라운이거든요. 이걸로 애교살도 잘 그려주고 눈썹도 잘 메꿔줘서 애정하는 브로우 중에 하나예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선셋 블러링입니다. 기존의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리뉴얼한 제품이고 12구에서 이렇게 16구로 늘어난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팔레트 리뉴얼에 대해서 호불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16구로 늘어나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색깔이 다 비슷해지고 특장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리뉴얼이 되면서 짙은 컬러들이 살짝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소프트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개수는 많아졌지만 선택의 폭은 조금 줄어든 느낌? 그런 부분에서 살짝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가성비로는 만족스럽기는 해서 일단 전색상을 다 구매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저는 선셋 블러링. 톤온톤으로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원래 저 원블렌딩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원블렌딩 살 바에는 선셋 블러링 사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오히려 요즘에는 선셋 블러링 더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왕커 보이게 눈을 좀 트여주는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먼저 네 번째 컬러로 위아래 음영 먼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지라는 컬러예요. 조금 코랄 톤이죠. 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지 알것 같아. 이제 코지 컬러로 언더까지도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짙은 컬러 사용해줄게요. 사실 이 안에서 톤온톤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더 이상 음영이나 블렌딩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컬러 하나를 쓰더라도 어떻게 블렌딩을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니까 저는 눈 뒤쪽부터 먼저 트여주는 작업 해주고 특히 이제 무쌍이나 속쌍이신 분들은 눈을 뒤로 얼마나 모양을 만드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모양을 섬세하게 조각조각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 삼각존도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아래는 일자 모양으로 살짝 완만하게 둥글려주고 이 컬러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눈 앞머리 쪽 음영도 넣어주면서 눈을 살짝 개순출에 뜬 상태에서 쌍꺼풀 라인 홀 잡아주면서 위로 음영 조금 더 넣어줘야지 야외에서 봤을 때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는 살짝 웃어준 다음에 난 어쩔 수 없나 봐. 아직까지 브러쉬로 잡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애교살 음영까지 살짝살짝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잡아주고 아까 사용했었던 코지 컬러 약간 울먹물먹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포렌코지의 스키니 타트 올 프루프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입니다. 나는 속상이라서 다 채우면 눈이 너무 답답해. 가운데만 채워도 충분히 커 보이는 눈 느낌을 어우 줄 수가 있고. 소중한 속눈썹. 어떡해. 가뜩이나 속눈썹도 없는데, 어? 뷰러하면서 자꾸 빠지고 말이야. 너네 제정신이니? 어? 안 돼. 가지 마. 나 질척거릴 거야. 빠지지 마. 안 돼. 단한 올도 용납할 수 없어. 아, 얘 하도 빠졌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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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얘들아, 내가 잘해줄게. 그러지 마. 어머, 막 빠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이 정도면 탈모 아니야? 이건 새로 더툴랩에서 출시를 한 건데, 원래는 하나하나 가닥 속눈썹을 제가 매번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오더로 나오자마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얘는 9mm예요. 요즘에 얘만 써주고 있거든요? 써보면 너무 편해요, 진짜로. 붙이는 꿀팁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통속눈썹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통속눈썹을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전 이게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해서 오히려 가닥 안 쓰고 얘만 쓸것 같아요. 아래에서 위로 붙여줍니다. 붙이기만 했는데도 아이돌 속눈썹 같아.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뒤집고 들어가서 붙여주면 끝! 엄청 쉽죠? 통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뒤집고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쳐주듯이 붙여주니까 더 속눈썹을 섬세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위에다가는 에뛰드의 브라운을 사선 방향으로 다시 한번 뭉치듯이 발라주고 애들이 굳기 전에 빠르게 또두 가닥씩 뭉쳐주면 아이돌 속눈썹 섬세하게 연출하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음영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딩 쉐이딩 사용을 해줘서 조각조각 쉐이딩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저는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쉐이딩 선택할 것 같거든요. 음영을 넣어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들은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완전 쉐이딩. 무조건 쉐이딩. 하이라이트 10개 가져와도 나는 쉐이딩 하나 선택할 것 같아. 블러셔는 요즘 잘 쓰는 랩미스테이. 항상 요즘에 요것만 써주는 것 같아요. 약간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톤을 살짝 잡아주고 눈 아래쪽을 살짝 연결을 시켜주면 더 뭔가 울먹물먹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클리오의 쉬폰 블러 틴트. 이거 저도 이거 처음 써봐요. 코랄 클레이라는 컬러예요. 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채도가 높지 않나? 얘가 더 괜찮겠다. 새벽구름 코랄. 지금 쓰는 컬러는 새벽구름 코랄. 얘가 훨씬 더 낫겠다. 얘를 써줄게요. 바르는 첫 느낌은 엄청 포슬포슬하게 미끄러지듯이 올라가는데 제가 입술 안쪽에 지금 살짝 각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각질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끼일 것 같은 느낌은 살짝 있어요. 입술에 각질 부각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볼륨감을 예쁘게 살려주다 보니까 이 정도 단점은 약간 눈감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아까 잘 쓴다고 했던 요 3CE 브로우 있잖아요. 저는 이 브로우로 애교살을 한번더 잡아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볼륨감이 더 예쁘게 살짝 더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끝. 여기에 이제 뭔가 글리터를 살짝 얹는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리터 중에 하나인데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 글리츠예요. 제가 항상 그 바비브라운 저렴이로 영업을 많이 했었던 글리터거든요. 눈 앞머리 쪽이나 포인트 넣어주기 좋고 넣어줄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글리터. 알죠, 여러분? 메이크업은 디테일이 끝판왕이라는 거. 다시 섀도우 팔레트를 꺼내서 조금 짙은 컬러로 아까 살리지 못했던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조금씩 더 살려주는 거예요. 눈 언더도 좀더 튀어주고 아래쪽 음영도 더 튀어주고 그리고 좀 코에 뾰루지가 났는데 이런 건 점으로 살려줘야지. 제 눈옆에 점도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요거는 잡티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없어져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몰랑이분들 완전 변신하는 저의 여신 느낌 메이크업입니다. 어떤가요? 완전 느낌이 확 다르죠?